조명이 달린 삼각대를 사서, 얘는 이제 어제 사는 삼각대. 삼각대라기보단 고정대? 카메라 고정대? 그리고 오늘 산 거는 조명 달린 카메라 지지대. 그다음 조명을 어딨어? 조명을 스위치 밝기를 올리면 밝아지고 색깔 바꿀 수 있고 조명등 이게 좀 낫나? 그리고 줄이기, 밝기 줄이기, 불 끄기 좋아요. 아 눈부셔. 또 가져올 게 가방에서 어디 있을까? 잠시만. 아이고 꺼내긴 꺼냈는데 여기다. 회사에서 천을 새로 가져왔지. 조명등 지우고 밑에 천 조명 다 치우고 인형도 치우고. 얘가 근데 밑에는 보여서 좋네요. 새로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게 밑에 거 다 보여줘서 천도 치우고 좀 담요 좀 두꺼운 걸 겨울 다 돼가는 가을 날씨 추우니까 예쁜 담요 새로 깔아주고 천도 치우고 에휴. 그리고 다시 조명도 두고 얘도 두고 인형도 다시 세우고 고정이 잘 안 되나? 에차 와 쓰러지면 안 돼. 좀 무거워서 한쪽으로 쏠리나? 얘 약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밝기를 조금 늘려서 보면은 아우 눈부셔. 색으로 올리는 건데 방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는 조명이 효과가 생기네. 고정대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해서 괄호로 둬야지 안 쓰러질 것 같은데. 이씨 그나마 괄호로 두니까 조금 나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조명은 뒤로 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. 어 됐다. 딱 좋네. 이렇게 가로로 세워두면 조금 멀리서. 왜 이거 됐다. 아 얘도 밑으로 조절할 수 있구나. 아 이거 고정이 잘 안 되는 게 좀 흠인 것 같아. 담요 밑에 그래도 예쁘죠. 담요 회사에서 가져온 거 원래 있던 거 같아. 물건이긴 한데 걔가 이거 뭐야 근데 이게? 뭔데 자꾸 하얗게 뜨지? 카메라 가려지는 거 이게 뭔데? 이 삼각대 부분 약간 이렇게 됐다. 각도 맞추기가 힘드네.